꼬리는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원장님, 자, 보이시나요? 꼬리 많이 살아있는 거 하나도 꺾이지 않으면서 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머리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쉐이는 뿌리 전용 펌제예요. 그래서 직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네, 지금 CA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펌펌하고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줄이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샵에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지금 타월로 수분만 조절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쁘죠? 예뻐요. 네,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원장님, 자, 보이시나요? 뿌리 많이 살아있는 거 하나도 꺾이지 않으면서 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예,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자, 뿌리가 많이 살아있는 게 보이나요? 네, 자, 엄청 많이 살았죠? 네,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예,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많이 살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쁘게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트로 해서 했지만 약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뿌리 펌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한 펌프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한 펌프만 넣어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뿌리 펌인데 요즘 대세가 뿌리죠. 예,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직뿌리 아이론 펌 보여드릴게요. 자, 약을 이렇게 도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자, 강사님 지금 뿌리가 닿고 있네요. 근데 저는 약 도포합니다. 뿌리까지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피카의 지가이롱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한 펌프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13mm입니다. 13mm를 똑같습니다. 예, 우리 더블로 뿌리 살리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카의 17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해서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살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 지지지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연기가 나는 거는 펌제나 우리가 그런 단백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됐죠?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요. 자, 지지지지 소리가 나면 큰일 납니다. 지지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타월로 샴푸하고 나서 타월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네, 이렇게 꼭꼭꼭 눌러보죠, 다들. 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납작해 있었었는데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우리 샵에 뿌리 살리기에 또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고루 많이 살았죠? 예,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뿌리 살리기도 제가 볼 때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뿌리 살리는 것도 부담 없이 살려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야 이 다음에 이 머리가 자라서 나왔을 때도 아치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